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지금이 이제 유사 전체주의를 개념이 나온 게 1월입니까? 올해 네, 1월이죠. 그 1월 달에 공병호 TV에 출연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교모의 성명서가 나온 게 2020년 1월이죠. 유사 네, 그렇습니다. 전체주의가. 1월 29일쯤 될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최원목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만 하더라도, 아, 이 학자가 좀 용어를 좀 근사하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데, 이제 지금은 신문을 보면은 연성 파시즘, 파시즘, 유사 전체주의, 전체주의, 독재, 좌파 독재, 이런 게 그냥 거의 보통 명사화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창치권.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 내 생각에는 그냥 대법원도 완전히 그냥 뭐, 그 다음에 이제 법원 그 인사도 다 개입하겠다. 검찰 개혁하는 걸 보니까 이 개혁이 아니고 완전히 검찰을 행정부에 그냥 하부단체로 만들어버리고 하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진짜 권력에 대한 견제가 없어지는 전체주의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 교수님이 좀쭉 아주 초창기 발언자니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유사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전체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예. 그것들이 뭐 독일에서도 있었고 이태리에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군국주의와 결부에 대해서 있었고 제3세계 국가에서도 많이 있었죠. 이 전체주의 독재가 상당히 횡행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주의가 뭐라는 거는 다 알고 그 폐해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 문제가 있고요. 또 일본과의 그 역사적인 갈등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민족 감정이라는 게 상당히 강력하게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주의 체제를 형성하는 그 논리나 그 수단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걸 상당히 잘 자극하면 전체주의 체제를 이렇게 형성하면서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전체주의와는 약간 다르다. 다르면서도 결국은 같은 체제를 형성하는 그거를 이렇게 유사 전체주의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중국몽이나 무슨 북한과의 연방제나 이런 것도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가면 갈수록 국내의 어떤 권력 컨트롤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강할 수 있다. 논리적인 기반이 될수 있고 국민들이 아 그건 감내해야 된다. 아, 그렇게 가려면은 뭐 그런 식으로도 나갈 수 있고 그걸 이렇게 이용하면서 전체주의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그 과정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 더 무서운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이용당하게 되니까. 어떤 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또 다른 이제 차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전체주의를 넘어서, 근데 이제 요즘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전체주의의 그 낮은 단계, 또는 초창기 시절이 아니냐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전체주의가 완성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게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전체주의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세상에 새롭게. 그렇게 벌어질 수는 없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역 의존도가 크고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감시하고 있고 뭐 그런 사회에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일차적인 전체주의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주의 자체는 완성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IT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선전선동이나 그것도 이제 과거처럼 하지 않고 약간 그 나름대로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연극적인 요소도 있고 연극 정치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쇼맨십도 있죠.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로 즐기는 사이에 그런 체제가 이렇게 완성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현대적인 전체주의입니다. 그게 거의 완성되는 단계로 가고 지금 언론장악은 거의 완벽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부정선거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100%. 예. 예. 그게 그렇게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예. 보면 완성 단계로 있는 거예요. 완성 완성 단계. 단계로 가는 거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저는 이제 문화혁명, 제2의 어떤 문화혁명 쪽으로 우리나라 체제가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과거에 중국에 있었던 문화혁명의 어떤 현대적인, 한국적인 의미의
어떤 인간의 의식을 의식까지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단순히 무슨 체제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의식까지도 가려고 하는 그 새로운 차원의 문화혁명을 시도하고 있고 그게 제법 먹히고 있는 그 단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저는 문화혁명을 우리가 앞으로는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오늘 이제 정교조 법의 노조가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는데 지금 대부분이 이제 14분 대법관 가운데 11분이 이제 문 대통령이 지명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뭐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수 의견 8명, 개별 의견 2명, 뭐 소수의 의견 뭐 2명 이렇게 해서 이 법리를 보니까 야,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완전히 접수가 됐구나. 이거는 그냥 성문법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대법관들이 그냥 확실히 밀어줬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수미 씨라든지,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라든지, 그렇게 나는 이제 보면은 조국이라든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 관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다음에 김경수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심격해가지고 1심, 2심 올라가더라도 대법원에서 다 내가 볼땐 무죄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그냥 사법부를 장악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이번 판결을 보니까 그냥 확 머리똥이 오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법을 하시니까 이게 사법부를 이렇게 정교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라를 그냥 도리를 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그 전체주의가 사법부 장악으로 완성이 되고요. 아, 왜냐하면, 사법부. 네. 뭐, 판결이 나더라도, 아니죠. 정부가 어떤 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그게 이제 사법부 독립이 돼 있으면, 그렇구나. 결국은 권리 구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을 하면 전체주의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그 뒤가 그리지 않기 때문에 뭐 무슨 짓인지 할수 있는 거죠. 무슨 짓을 그래서 하시는 거죠? 이제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체주의 완성 징후가 벌어지고 있다 하는 이유가 사법부 자체가 뭐 그렇게 인사를 해버려서 그렇든 아니면 알아서 기든 기든지. 어떤 정책 방향을 분명히 최고 법원에서 인식하면서 그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한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저는 전체주의가 완성되는 방향으로 단계에 와 있고 다만 그 체제 자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지는 아직은 않을 수 있는데 그 체제 자체는 완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징후를 저는 그 여러 가지 판결, 최근에 특히 정치적인 판결에서 그 완전히 일방적으로 지금 집권층이 원하는 쪽으로 다 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국민들 상식 입장에서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이 그런 거는 전체주의 완성 단계로 갔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문화혁명이라는 게 과거에 그 1960년대 70, 중반부터 후반까지 벌어졌던 그 문화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여러 가지 이유를 그 중국 학자들이 내세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법 체제의 독립성이 완전히 결여된 그 측면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이 사법 체제가 완전히 무력화된 그런 체제를 갖기 때문에 문화혁명이 가능했다. 그렇게 지금 공산당 제1석이죠. 왕후닝이라는 시진핑 체제의 그 브레인입니다. 최고 브레인 자체가 7개 문화혁명의 성립 요인을 지적을 하는데, 그 중에 키가 사법체제가 완전히 장악된, 그 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 의식까지도 이렇게 좀 정치 권력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개조하는 작업, 레닌이나 스탈린은, 뭐 레닌은 공산사회를 구성을 했는데 공업화는 못했고, 스탈린은 공업화까지 했죠. 근데 이제 모택동은 문화혁명까지 했기 때문에 공업화도 했고 공산주의도 건설했고 의식까지도 새로운
인간형으로 창출하는 데 성공한 그 번복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우리나라도 문화혁명까지 가서 지금 무슨 진보라고 부르기도 뭐한데 그런 전체주의형 무슨 새로운 그 의식개혁을 이제 완성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단계가 지금 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좀 하나 정도 더 짚어야겠는데 그 지금 이제 저도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는 놓쳤는데 그 전체주의의 완성 단계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게 제가 참 인상적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이 저 전교조 이 법의 노조 이 불법이다 이거를 대법원을 이게 판결을 보면서 아 이게 이제 우리가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구나. 그런데 지금 그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전체주의 완성 단계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조금 풀어서 조금만 더 해주시죠. 그래서 사법부의 원래 기능은 무슨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아닙니다. 아, 법을 만드는 데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법을 만드는 데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법을 판례법으로 형성시킵니다만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잘못하면은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이렇게 사후적으로 구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무슨 우리가 정치와 상관없는 조직으로 인식하기 쉽고 아, 한 단계 이렇게 떨어진 정치 권력과 떨어진 조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게 뭐 장악된다고 해서 그렇게 정치 체제가 막 전체적으로 완성되고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인식할 수는 있는데요. 그 전체주의의 마지막 단계는 국민 개개인의 어떤 권리가 직접 정치 권력과 이렇게 연결돼서 장악되는 단계입니다. 과거에는 초기 단계에는 무슨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압박하고 뭐 좀 관변에 있는 그 조직이나 좀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렇게 가다가 본격적으로 그게 전체주의가 이렇게 진전되면서 언론도 장악하고 뭐 방송도 장악하고 이러면서 노동자 조직과 연결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퍼지죠. 그러다가 최종 단계는 국민의 개개인의 권리 의무에까지 이렇게 정치 권력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꼼짝 달싹 못하게 이렇게 한다 그 표현 그게 맞는 그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게 이제 사법부가 권리 구제를 이제 제대로 하면 그 마지막 단계를 완성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은 코로나 시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위생이나 생명을 이유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사회 체제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는데 그런 것들이 사법부 판결에 의해서 틀어지게 되면 전체 체제를 완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제 사법부의 판결이나 이런 기능을 이렇게 제어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면 지금이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인사권을 이렇게 손을 쥐고서 그런 거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측면도 있고 뭐 공수처라든지 이런 그 유언무언의 압박을 통해서 그 고위법관들이 적폐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알아서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스스로 띄면서 몸을 좀 사리는 그런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일정한 방향으로 판결이 이렇게 나고 있다. 아, 그러니까 더 무섭다. 문화혁명이 무서운 게요. 그 문화혁명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의 지식인 그룹을 또 법관 그룹을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그 중앙정부 그 뭐 체제에 맞지 않게 자기가 어떻게 했다가는 그 제2의 문화혁명이 발생,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를 경험으로 중국인들이 터득했기 때문에 알아서 몸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주의 체제가 문화혁명으로 완성이 되고 인간의 그 의식까지도 지배하면서 네가 뭐 우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언제 사라질지 몰라 하는 거를 스스로 이렇게 몸조심하게 만들면서 그 체제를 이렇게 유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다른 공산체제와 달리 지금은 거의 100년이 되고 있죠. 100년 동안 그래도 안정적으로 전체주의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게 의식까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법관들이 그렇게
최고 법관까지 갔으면은 얼마나 양심과 뭐 여러 가지 그 직업의식이나 이런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있겠죠. 그런 분들도 몸을 사리는, 예, 그게 징후가 시작됐다는 거는, 예, 우리나라가 바로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14명 가운데 2명 소수 의견이 그야말로 정통적인 그런 이 관점을 유지한 그런 이제 견해를 발표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공수처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판검사를 직접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 행정처가 없어지고, 뭐 사법 무슨 뭐 위원회, 운영위원회인가 뭐 집행위원회 같은 게 가동이 되면은 인사권까지 이제 관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제가 아침에 느꼈던 것처럼, 야, 이게 이제 꼼짝 달싹할 수 없구나. 이런 체제가 우리가 이제 들어가구나.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나이가 한 80 정도 되시는 분을 모시고 인터뷰하는데 제가 물었거든요. 전체주의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했더만은, 전체주의? 그 말씀이, 나이가 꽤 드신 분 말씀이, 뭐, 숨을 모시는 체제지 뭐.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숨을 쉴 수 없는 체제지. 그분들이 이제, 그렇죠, 역사적 경험에서 그런 게 그 체제가 되면은 어떤 종류의 그런 해악을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한 건데.